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장이 혼조세일 때는요, 하나의 종목을 딱 픽해서 가기가 주저될 때가 많아요. 아, 제가 미처 놓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할까요? 뭐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해당 종목이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는 늘 투자의 대안으로 제가 항상 선택했던 게 ETF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님 모시고 우리나라 ETF 그리고 미국 ETF 등 전반적인 이런 금융상품의 동향 한번 여쭤보려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윤재홍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오늘 뭐 저는 거의 개인 상담 같은 느낌인데요. 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요즘 처참한 상황입니다. 종목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제가 가끔 한번 제 머리도 식히고 전체 흐름을 보는 차원에서 전 ETF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ETF 어떻게 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전체적인 뭐 최근 시장 동향 보면 예. 결국 뭐 산타 랠리 오나 했더니 이제 뭐 예. 사탄 랠리가 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약간 이제 뭐 산타께서 이제 경례제에 대해서 다시 좀 오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12월 15일까지 연간 단위로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자금 동향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계속 보는 거긴 하지만 네. 결국 이 수익률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건 이게 좀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나. 그렇죠. 예, 어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렸다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해당 이유가 좀 계속 될 건지 혹은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고 뭐 자금 동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돈 제가 이제 뭐 교수님 앞에서 돈의 뭐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기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뭐 정직한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몰려가는 곳 혹은 뭐 돈이 빠져나가는 곳 그런 것들 짚어보면서 좀 어떤 것들로 이제 좀 자금이 좀 쏠리고 있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아마 맵 같이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네. 이 맵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녹색은 상승, 녹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제 상승이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시장이 하락한 해당 ETF가 좀 하락을 한 겁니다. 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참 되게 녹색이 참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렇죠. 색깔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네. 일단 그 지수 전반적으로 좀 볼 때 나스닥 100이 좀 굉장히 강했던 한 해였어요. 네. YTD 기준으로 좀 굉장히 강했었고 반대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나 네. 이제 여기 TLT 같은 경우는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TL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장기 국채 ETF인데 뭐 5%대 연간 단위로 네. 하락을 했었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EMLC라는 ETF는 이머징 ETF입니다. 이머징 채권 ETF인데 예. 이제 현지 통화로 발행된 채권이에요. 네. 근데 좀 뭐 달러화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 올라가면 달러화 올라가고 이제 이머징 채권 특히나 이제 통화 네. 양쪽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해 기준으로 14%. 특히나 뭐 최근에 보셔도 이제 터키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리라와 같은 경우도 전 통화가 그렇게 뭐 하루에 뭐 일간 단위 막 4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걸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이머징 같은 경우에 뭐 채권 가격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통화 자체도 안 좋으면서 수익률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개별 섹터 단위로 좀 넘어갈 텐데 일단 바이오 쪽이 조금 안 좋았고요. 다음에 네. 작년에 정말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에너지 쪽이 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야, 원유 ETF는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굉장하네요. 네, 지금 뭐 YTD 기준으로 한 62% 정도. 야. 이게 여기 네모 쳐져 있는 XOP는 예. 원유를 발굴해 탐사해서 네. 이제 캐는 종목들을 묶은 ETF고요. 예, 예. 바로 밑에 있는 XLE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섹터 ETF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원유를 채굴하고 이런 업체들이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 좀 더 높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금융 섹터는 아마 내년에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리 올라가고 이제 어떤 경기 재개가 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예대 마진 확대라든가 네. 혹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낮아지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아마 금융 섹터에 대한 얘기는 좀 굉장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개별 국가 쪽 단위로 좀 보실 텐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선진국이에요. 예. 선진국은 이제 미국 시장 워낙 좋다 보니까 좋았었고 이머징은 사실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FXI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ETF인데 예. 중국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뭐 중국 항셍테크라든가 네. 이런 쪽들 중국 이제 정부 규제 겹치면서 좀 굉장히 안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밑에 이제 EWZ 같은 경우는 브라질 ETF요. 브라질 역시도 좀 정치 이슈가 좀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슈 관련된 측면에 좀 보면은 아마 브라질은 내년에 좀 관심을 좀 슬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사셔라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못 드릴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이슈 생길 만한 게 내년 10월에 이제 대선이 있어요. 브라질 대선. 네, 브라질 네. 대선 있다 보니까 이 기존의 어떤 정치 이슈들이 예.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사실 어떤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후행하잖아요. 어떤 기업 네. 실적이라든가 혹은 예. 뭐 국가의 어떤 GDP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질 때 보면 이미 주가들은 다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고 예. 사실 이런 이제 정치적 이슈들이 선행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만한 게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친기업적인 네. 정책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당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주가도 한번 선행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실적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있다 보니까 좀 한번 좀 지금부터는 조금 네.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ETF를 바탕으로 맵을 봤더니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뭐랄까 종목 선택 아니면 시장 트렌드를 잘 읽고 못 읽고가 아 정말 수익률에 시비를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네. 예. 이 ETF 전체 매핑 지도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 통해서 저도 오늘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이거 정례적으로 3%에서도 코너화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잘 분석해도 진짜 시장의 돈의 흐름 아까 말씀해주셨던 네. 그게 딱딱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별 ETF 단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대표 지수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예. 드리고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 이제 미국 상장 ETF 기준으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전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한 16.9% 정도 15일까지 좀 상승을 했고 미국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강했어요. 예. 대략 한 S&P 500 ETF인 SPY 이게 한 27% 정도 올랐고 나스닥 100이 한 27%. 대신에 이머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좀 상승 못하고 좀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상장된 이제 ETF들 좀 살펴보면 한국 지수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안타깝게도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한 0.1% 정도 네. 15일까지. 그다음에 코스닥 150은 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대신에 뭐 개별 전략 단위에서는 좀 이제 뭐 고배당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같이 밸류 쪽 이쪽들은 네.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우리나라 저기 상장 관련한 대표 지수들이 이렇게 수익률 저조했던 거는 환율 부분의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실적 부분일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실적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숫자 6자리로 돼 있는 것들은 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환율 영향은 좀 안 받는 네. 것들이고요.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지수 자체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개별 이제 주식 내 개별 네. ETF들 단위로 좀 볼 텐데, 자, 일단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천연가스 산업 관련된 ETF가 이제 수익률 중에서는 좀 제일 높았어요.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는 이제 제외한 예. ETF들이고요. 일단 한 해 이제 한 93% 정도 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에너지 쪽들이 예.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시추라든가 혹은 에너지 섹터 관련된 ETF들이 많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제가 좀 한번 살펴보십사 예. 말씀드리고 싶을 만한 게 여기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뭐 희귀 강물 쪽. 여기서 희귀 강물은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히토류 예. 관련된 ETF입니다. 그 일단 우라늄 ETF는 그 우라늄 채굴 관련된 산업의 예. ETF들이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티커로는 URNM, 다음에 밑에 있는 우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아, 좀
첨언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티커들을 되게 네. 그 해당 ETF의 특색을 살려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뭐 우라 같은 경우도 우라늄을 좀 떠올리게 그렇겠네요. 하는 그렇게 하고 혹은 뭐 클라우드 ETF 같은 경우는 뭐 CLOU 클라우드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이름을 좀 많이 짓는 편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보면 이제 그 친환경 정책과 그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의 어떤 수혜를 많이 받는 네.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이게 뭐 각국들이 이제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치다 보니까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네. 그런데 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돌렸는데 이게 자연의 어떤 변수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조금은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슈를 좀 짚어보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북반구에서 이제 바람의 세기가 평년에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약해졌다 보니까 저도 들었어요. 바람이 안 분대면서요. 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전력이 생산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할 수는 없는 네.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완전한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어떤 원자력이 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웠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희귀광물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이슈화가 좀 굉장히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이제 희귀광물 쪽들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네. 일단 이제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쪽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 쪽 개별 ETF인가 보네요. 네, 이제 네. 주식 관련해서 이제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제외하고 네. 상승률 상위 ETF들 네. 좀 정리를 했고요. 일단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여기 있는 이제 테마형 ETF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어떤 중국 전기차 테마라든가 네. 혹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네. 이와 관련해서 게임도 한동안 이제 NFT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예. 좀 이외에도 이제 중국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ETF들도 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인 시장 자체는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이제 투자다 보니까 네. 이제 상승률 자체도 좀 굉장히 높았었고요. 이 외에는 좀 아쉽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좀 해외 지수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네요. 네, 뭐 S&P 500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형 성장주 ETN 혹은 미국 대형 가치주 네. 이런 쪽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이슈들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올랐구나 정도 일단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률 상위. 하락률. 네, 어떤 것들이 네.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나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도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 여기 이제 빨간 네모 쳐놓은 게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들 ETF, 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ETF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뭐 계속 상장 폐지해서 이제 뭐 다시 홍콩으로 넘어간다는 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투심에는 좀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올해 초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예. 이외에도 좀 살펴보면 이제 바이오 쪽들 그리고 이제 뭐 환각제라든가 혹은 마리아나. 네.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밸류에이션을 계속 좀 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 없이도 주가가 좀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최근에 이제 11월 중반에는 이제 이게 마리아나가 드디어 법안화된다라는 네. 트윗이 하나 나오면서 단기간에 반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넘어갔네요. 네. 디지털 혁신은 어떤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디지털 혁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록체인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편입된 ETF고. 그런데 그 미래지향적인 테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네요.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네. 좀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금 수급이라든가 예. 혹은 수익률 측면에서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자금이 많이 쏠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좀 빠져나가면서 이게 좀 악순환이 좀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네. 특히나 이제 특정 이제 어떤 혁신 ETF들이 특정 이제 중소형 종목 시가총액의 뭐 10%를 넘게 차지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제 주가가 꺾였다. 네. 그러면은 주가 꺾이는 거 보고 돈 빠져나가고 그럼 ETF에 또 팔아치우면은 또 이제 수익률 끌어내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이탈하고 이게 계속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악순환이 된 거군요. 네, 악순환이 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종목별로 쭉 한번 ETF 보니까 또 흐름이 진짜 보이네요. 다음은 또 뭐 살펴볼까요? 이제 국내 쪽 하락률 네. 상위 계속해서 보실 텐데 네. 여기도 사실 키워드는 이제 헬스케어랑 중국이에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안 좋았던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 헬스케어 쪽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기술주들 많이 묶여 있는 이제 항생테크 네. 관련된 ETF들 역시도 좀 굉장히 하락률이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중국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제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전망은 물론 있지만 이게 좀 항상 이제 이 정부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업 실적만 보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이 정책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저점 매수에 들어가자 계속 이제 빠지고 있죠. 계속 이제 지하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접근하시더라도 이건 뭔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사서 모은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주축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그것도 궁금해요. 원자재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네. 역시나 이제 좀 준비를 해왔어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 쪽도 이제 워낙 관심 많으신 부분이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왔고요. 전체적으로 이 하단에 깔려있는 ETF들 다 원유 쪽 ETF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단에 좀 눈에 띄는 게 여기 있는 BDI 운임 지수. 벌크 이제 드라이 인덱스 이제 운임 지수를 이제 선물 형태로 해서 이제 편입하고 있는 네. 일종의 이제 배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겠죠. 배싹. 네. 야, 수익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한 해 지금 221% 정도 이제 상승을 보였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올해 좀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ETF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탄소 배출권. 네. 여기 탄소 배출권 ETF는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탄소를 내가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사님께도 이제 100톤, 네. 저에게도 이제 100톤만큼에 대한 권리가 좀 주어졌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1년에 120톤만큼 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0톤에 대해서 그냥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모자란 20톤은 박사님께 제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그렇죠.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갔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선물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선물로 다 상장이 예. 되어 있습니다. CM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묶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아,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이 원자재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이 선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예예예. 예, 예. 현물보다는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을 아예 그냥 금괴에 네.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창고지어서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운용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로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수익률 잠식이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원자재 쪽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면은 원자재 자체보다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어떤 ETF라든가 산업 관련된 ETF들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네. 네. 계속해서 좀 더 볼 만한 게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부분이에요. 레버리지 인버스 쪽 ETF들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수익률 상위에 있는 게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ETF가 3배짜리가 한 156% 정도 올라가면서 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아까 이제 저희 광고에도 아까 이제 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는데 결국은 이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아마 아시는 논리일 거예요.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집을 한번 이제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테리어도 예. 하고 다음에 집 돈 풀리면서 집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집 들어가면서 새 집 이제 집 사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한 번씩 더 할 거고 네. 또 이제 집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가 뭐 금융 관련된 ETF들 역시도 좀 상승을
큰 폭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유의는 좀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 수익률 100%씩 막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자 페이지를 넘겨서 하락률 상위를 좀 보시게 되면 네. 하락률 상위 첫 번째가 이제 대형 원유주 인버스 3배짜리입니다. 네. 한 해 동안 86%가 빠졌어요. 야.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했죠. 예, 지금 예. 이제 예를 이런 거죠. 이제 주가가 10% 빠지면 이걸 복구하는데 11% 정도 필요한데 그렇죠. 주가가 네. 반토막이 나면은 이걸 복구하는데 더블을 먹어야 되고 예. 네. 마이너스 90%가 나면은 1000% 예. 평생 살면서 1000%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좀 주의하십사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네. 이런 부분들 계속 특히나 이제 원자재 관련된 것들은 좀 녹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주의해서 좀 하시더라도 관심 있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일정 부분만 예, 신중하게 네. 좀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운용 자산을 보면 네. 우리나라 진짜 야수의 심장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제 약간 개미라고 하는데 막 거의 전투개미나 약간 불개미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저기 위원님 말씀 꼭 경청해 주세요. 예, 좀 신중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마저 말씀해 주시면요. 예. 네,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수익률은 아마 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좀 작은 동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ETF 시장 ETF랑 ETN을 합친 이제 총 네. 시장 규모는 7조 1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 대략 한 8,274조 원 정도. 네. 뭐 삼성전자 한 20개 정도가 지금 ETF로 좀 운용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전년 말 대비하면은 한 27%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큰 돈으로 좀 큰 돈이 ETF를 통해서 좀 투자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방송하는 것 때문에 주간 단위로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주간 단위로 한 10조, 20조씩 계속 들어와요. 와. 네, 그런 것들 보다 보면 돈은 정말 남아놓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ETF라는 그 툴, 이 바구니가 가지는 어떤 장점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네.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리하게 자금은 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월 달에는 한번 이제 글로벌 네. 미국 포함한 글로벌 ETP 시장에서 운용된 자금이 한 10조 달러가 잠깐 넘었었어요. 오. 원화로 하면 한 1경이 좀 넘는 돈이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연이어서 이제 국내 쪽도 좀 살펴보시면 네.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 78조 3천억 원 정도가 예, 국내에서 이제 ETF랑 ETN을 통해서 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요. 한 31% 정도. 이게 뭐 연금에서도 이제 ETF를 통해서 좀 운용이 가능해지다 예. 보니까 연금 내로도 자금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 저축이라든가 뭐 IRP는 좀 ETF로 다 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네. 저 역시도 네. 그런 이제 개미 민족이다 보니까 네. 나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해외형 펀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펀드로 운용하기에는 사실 시장 자체도 워낙 등락률이 굉장히 단기간에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기존처럼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뒤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슈 안 좋은 이슈 나와서 팍 빠지고 막 2-3일 있다가 확 시장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펀드를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네. 게 사실이고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네. 하락하던 구간에서도 보면 확실히 이게 컴퓨터 개인이 어떤 사람이 매매하는 비중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도저히 이제 어떤 사람이 매매한다라고 볼 수 없는 네네. 이게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등락은 점점 더 빨라지고 이슈들을 흡수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죠. 특히나 이제 3프로라는 이런 채널들 늘어나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간이 짧아졌죠. 빨라지다 보니까 예. ETF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세금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국내도 자, 원래 저는 국내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즐거움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ETF 시장의 증가율이 이렇게 더 높은지 몰랐어요.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체크할 때마다 놀랐는데 네. 이제 뭐 연금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그 신규 상장된 ETF들 보면은 어떤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 욕구에 맞는 그런 형태의 ETF들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입되는 자금의 상위 ETF 랭킹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 이제 주식형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금 자체로만 따지면 시가총액 상위 ETF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S&P 500이라든가 혹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좀 재미없다라는 식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결국 이제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대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올해만 기점으로 끝날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것들 로테이션이 뭐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긴 해요. 개연성이 물론 있긴 하지만 혹은 뭐 세금이라든가 뭐 금리 올라간다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엔 돈은 실적 내고 성장률 늘어난 쪽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S&P 500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그럼 넘어와서 이제 국내 쪽 같이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는 테마형 그리고 해외 지수가 완전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상위가 중국 전기차 테마입니다. 올 한 해 한 2조 4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이야. 그리고 2위인 미국 테크 탑10, 이건 이제 테크주 탑10 ETF 종목들을 담은 건데 여기 네. 한 1조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이외에도 좀 순위별로 보시면 나스닥 100,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탑10, 그리고 자동차 섹터 ETF 정도까지 좀 순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도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4천억 단위로 좀 자금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이제 그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네. 테마 ETF가 좀 출시가 됐는데 예.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빨라요.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 주식 뭐 ETF 아니더라도 해외 주식 순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찍히는 거 보면은 예. 정말 이런 종목이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사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캐치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쏠림 현상 나타나면은 또 금방 거꾸로 지는 신호겠지. 개미들 몰렸으니까 거꾸로 지겠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동향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ETF보다도 직접 투자를 그동안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세금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세금 관련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 네. 이제 2023년에 이제 세금 체계가 좀 전면적으로 예, 개편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긴 조금 조심스러운 개인으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네. 일단 저는 오늘은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났으니 네. 올해 연말 가기 전까지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네, 보시죠. 네, 일단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세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네, 예,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2% 세율로 세금이 나가죠. 뭐 1250만 원 수익을 냈으면은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1000만 원에서 22%는 22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요. 네.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낼 때마다 정말 정말 아까워요. 마음이 좀 찢어지죠. 굉장히, 솔직히 예, 이거 번 거는 번 거고 낸 거는 내는 거니까 좀 굉장히 네. 좀 안타깝죠. 세금 낼 때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세금을 좀 더 줄여볼 수 있을까 네.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특히나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들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 합산을 하고요. 합산,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네. 수익과 손실을 소위 말하는 이제 똔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이걸 어느 정도 팔았다가 다시 사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 종목에서 3천만 원 수익 실현을 했고 네. 여기 양도소득세는 팔아낸 거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그 마이너스 1천만 원 나 있는 종목을 안 판다. 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22% 세금이 나가는 예.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난 종목을 팔았다. 그렇게 되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나가고 22% 세금이 나가는 거죠. 네. 혹은 내가 이 그 마이너스 1천만 원 나는 종목이 좀 오래 들고 가고 싶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실현 수익이 있다 있는데 마이너스 난 종목 있으면은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으로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이제 올해 팔았던 종목이 없다, 수익 실현한 종목이 없는데 플러스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잠깐만 지우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플러스 1000만 원 나는 종목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팔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건데 요거를 내가 1년에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점점점 팔아가지고 네. 다시 사서 이런 식으로 좀 세금을 줄이는 것도 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 예, 예. 혹은 내가 팔아치웠던 종목이 예를 들어 뭐 손절을 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플러스 나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그냥 팔아서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이제 0에 가깝게 맞추고 다시 사는 네. 그런 경우도 좀 가능합니다. 대신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그 피부양자 연말 정산할 때 피부양자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연말 정산할 때 빠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이 250만 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녀라든가 배우자 명의로 분산을 하셨다라는 예. 경우에는 이 100만 원을 넘으면은 피부양자 빠집니다. 요거는 아~ 따져봐야 되고 예. 혹은 아들이 혹은 배우자가 이제 몰래 해주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체크해야겠군요. 네, 체크를 아~ 해야 되고요. 아~ 혹은 이제 팔았다가 이제 당일 재매수를 하는 경우에 네. 좀 주가 또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았다가 당일 재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간혹가다가 이 후입 선출 계좌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를 이 취득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팔았다가 당일 다시 사면은 이 다시 산 가격이 이 취득 금액으로 반영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고 싶다.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계좌가 이제 후입 선출 계좌는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요. 한번 체크를 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중요하네요. 아, 이게 예. 중요하죠. 혹시 이게 사실 이거 저도 한번 예. 제가 한번 겪었던 내용이라 가지고 좀 더 강조해서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예.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날짜가 또 중요합니다. 네. 날짜가 중요한 게 이게 결제일 기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거 팔아치우고 다시 샀다. 나 이제 양도소득세 줄어들겠네. 아니에요. 이게 결제일 기준이다 보니까 네. 이 결제가 이루어진 날까지 예. 매도를 하셔야지 이게 아. 올해 분 양도소득에 반영이 되고요. 마지막 거래를 하시면 이거 반영이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역시나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는 예. 국가들은 예, 여기 위에 캐나다까지 예. 캐나다까지는 이제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 국가고요. 네. 보시면 이제 미국은 28일 화요일 네. 이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 그렇네요. 네, 양도소득세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홍콩이라든가 일본, 인도네시아까지도 28일 날 반영이 되고요. 다음 영국이랑 독일은 네, 29일 날 반영이 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조기 종료라든가 휴장이 많이 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요새 많이들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3배짜리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 100에 뭐 5배짜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워낙 공격적인 그런 네. 것들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영국이랑 독일은 29일까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날짜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 투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또 수익을 지키는 게 또 중요한 건데 아주 세금 부분은 저도 전혀 몰랐던 걸 아주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손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오해 마십시오. 탈세 아닙니다. 절세입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자 윤재용 연구위원님 덕분에 우리가 아주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